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스페니쉬 모스에 대해서 특정한 그 사정 때문에 이걸 다 해지 못했죠. 네. 그것은 절대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죠. 특정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오늘은 늦게 갈 각오를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잖아, 오늘 그 클리닉이 90, 11, 12 4강에 걸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13, 14를 준비해왔을 겁니다. 그치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표정이군요. 예. 좀 별 준비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표정이에요. 예. 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올림포스 진도 나왔던 부분들에서 진행했던 클리닉이 좀 선생님 봤을 때는 여러분이 다 완수하지 못하고 집에 가거나 또는 집에서 해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집에 갔다가 와서 그 완수한 것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둘이 울렁뚱땅 이렇게 지금까지 좀 온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갖다 좀 정리하자는 의미로 알겠지? 그래서 4강, 97, 11, 12강 이 4강에 대한 클리닉을 오늘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끝나면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15강까지 우리가 오늘 진도를 지금 여기까지 나갈 건데 6문제예요. 그러면 좀 빠르게 하면은 한 70분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8시쯤 될 거라고.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2시간이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뇌만 있다면, 뭐만 있다면? 뇌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만 좀 하시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하시면 알겠지? 10시까지는 아마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0시에 집에 가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림포스는 지난번보다 한강이 줄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과중한 그런 모의고사가 알겠지? 이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네. 시험 범위에 이제 좀 포함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가 해보니까 15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질문이. 그러면은 우리 올림포스로 따지면 이제 3강짜리인 거예요. 이제 올림포스 한강이 줄고 실질적으로 2강이 더 는 셈인 거죠. 그죠? 네. 하지만 이제 올림포스보다는 지문 난이도는 좀 약간 레벨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진도를 빨리 빼고, 이제, 계속해서 클리닉을 돌려야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선생님이 진도, 가지고 있는 진도를 좀 다 뺄 계획이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 알겠지?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수업을 해야, 좀, 지도가 다 마무리되지 않나, 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오늘, 모의고사 15문항을 10시 반부터, 여러분이 아마 클리닉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 모르겠으나, 10시나 10시 반부터, 약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5지문 정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1시 반이나, 빠르면 11시 20분, 늦으면 12시, 알겠지? 선생님이 하다 보면, 선생님 필 받아갖고 잡담도 많이 하고 이럴 때가 있지요? 그죠? 그렇다고 시간이 다 됐다고 우리가 5문제 하기로 해놓고 4문제만 하고 끝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할 거 다 하고 끝나기 때문에, 12시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선생님은 왜 수행 두 개 모아요? 정신 10점짜리. 영어입니까? 그 수행이 영어입니까? 과학입니까? 과학이랑 생화? 생명과학이랑 화학? 과학? 뭐야 그게? 어려워요. 그래요. 내가 알 바는 아니에요.
아, 선생님이 70분 정도 수업을 더 해드린다고 해놓고 이 70분을 수업을 더 안 해드리면 그걸 더 잘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70분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집 가면 피곤해요. 아, 집에 가면 피곤하십니까, 고객님? 아이고, 우리 고객님 참, 아이고, 용감하십니다.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대화고등학교 수업이 9시 반이면 마무리될 거야, 아마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빨리 클리닉을 끝내면 9시 반에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이, 알겠지? 그러면은 한 70분이면 아마 10시 한 40분이면 평소 끝나는 시간보다 한 1, 20분 정도 더 늦게 끝나는 그런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클리닉을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해답은 어디에 있다? 집중력에 있다. 평소처럼 스클리닝 할 때 니들 저 클리닉 선생님이 굉장히 그 마음씨 좋은 그런 어떤 그 분이시기 때문에 딴 생각하다가 좀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클리닉실에 누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긴 뭐, 우리 박규리 박사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자니까 뭐. 오케이? 자, 빠르고 정확하게 오늘 좀 합시다. 선생님도 수업을 갖다가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집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우리 그 별 수업자들, 그래, 우리 그 지금, 이키군, 그리고 지금 그, 저 안 오고 있는 그 강지영 학생, 그리고, 또 보고 싶다. 자, 들은, 그래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알아서들 잘 시험 좀 받아오겠지, 뭐. 그지? 자,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한 광경이 뭐냐면 It is a strange hanging plant. 아주 이상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 PP 플러스 알파가 플랜트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죠. 즉 뭐라고 알려져 있는? 뭐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 이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상한 매달려 있는 식물이 바로 미국 남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광경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목이 스페인 이끼인데 왜 미국 남부에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궁금하지만 그 궁금증을 좀 꾹 누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grows in stems. 이것은 줄기로 자라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줄기예요? 가느다랗고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생긴 줄기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줄기 식물인 거예요. 네. 자, it 그것은 can reach a length of 25 feet. 이 feet라는 단위가 이제 발 한 개의 크기. 이제 우리가 인류의 평균적인 발 크기 이렇게 하면 한 27cm. 270 정도죠. 그죠? 그 정도 된다고들 하는데 뭐 대충 한 30cm를 잡아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25 곱하기
30cm니까 25 곱하기 3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존엔 긴 거예요. 엄청 길죠. 그죠? 75에 0을 하나 붙이는 거죠. 750cm니까 그것을 미터로 환산했을 경우에 100으로 나누면 7.5m죠. 내 계산이 틀렸냐? 맞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 건. 그죠? 네. 거의 천재 수준이죠. 7.5m, 그죠? 선생님이 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그냥 우리가 메다, 메다 이러거든요. 그죠? 몇 메다, 몇 메다. 그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몇 메다, 몇 메다 했더니 우리 저 고상하신 이지원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이 메다가 뭐야, 메다가? 라고 나한테 핀잔을 주셨어요. 바로 어제 말이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와 별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서 선생님은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뭐 자기는 얼마나 발음이 좋길래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선생이 메다가 뭐야 메다가. 불쾌했어요. 바로 옆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들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디스함은 선생님들끼리 정말 친한가 보다, 돈독한가 보다, 저렇게 디스해도 정말 사이가 좋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학생들 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싫어서 디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30cm 메다 알겠지? 거기 25니까 750cm m는 7.5m입니다. 꼭 7.5m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 그렇게 하나 보지? Growing closely together. 자,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정도 하시면 돼요. 이제 the hanging stands. 일단은 day 정도로 우리가 주어를 잡아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ing를 제거한 grow가 될 거고, 그 다음 뭐뭐 하면서니까 접속사를 as 정도로 잡아보면 될 거예요. 일단, as they grow closely together.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알겠지? 거기서 주어 같으니까 날아가고, 접속사 문법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날아가고, 자, 근데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 구문을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가까이 함께 자라면서 이런 얘기죠. 함께 자라면서 그 매달려 있는 줄기들은 이 스페인 이끼에 매달려 있는 줄기들은 give the trees 아이오에게 DO를 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이오는 뭡니까? 나무. 어떤 나무? 그것들, 즉 그 이끼, 그 줄기들이 매달려 있는 그 나무들로부터 매달려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tree가 없어지면서 지금 붙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매달려 있던 나무에게 아주 슬프고 으스스한 그런 모습을 줍니다. 이런 얘기죠. 자, 실제로 이 스페니쉬 모스는 is neither A nor B. 즉 해석하면 A도 아니고 또 B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스페인 산도 아니고 또 있기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제목이 스페니쉬 모스인 거지 사실은 그 식물로 따지면 이끼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스페인에서 재배하는 그 나는 그런 원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정말 알고 싶어요. 왜, 왜 그렇게 부르는지. 근데 지금 질문에는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정말 무책임한 필자죠. 궁금증은 잔뜩 유발시켜놓고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은 필자는 나빠요. 자, it is an eggplant or epiphyte. Since 이거는 because 의미로 쓰였고요. Its roots가 그것의 뿌리가 are not embedded in soil. 알겠지?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뭐 식물학 전문 용어인데 이제 착생 식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건 뭘 가리키고 있어? 스페인 이끼를 가리키고 있고, 스페인 이끼라는 것은 공중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또는 착생 식물이라고도 한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왜냐하면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땅 속에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지. 자, 그것은 있잖아. 하지만 그것은 뭐도 아니야? Parasite. 뭐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식물학 전문 용어라고 보는데 기생식물이에요. 기생식물. 이건 기생식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기생식물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있잖아. All its own food. 그것의 모든 영양분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얻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생충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나무에 기생한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기생충물인 건데 나무에서는 그 나무는 그냥 걸쳐만 있는 거고 거기서 무슨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each soft hair seeds are carried by wind.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진대요. 그 씨앗이. 알겠지? 언제까지? 걔네들이 settle in. 딱 정착할 때까지. 어디에? The rough bark of a tree. 즉, 어떤 나무에 거친 딱딱한 껍데기에 정착할 때까지 딱 붙어 앉을 때까지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죠? 아닙니다. 옆강실로 가십시오. 바람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자, once 접속사로 쓰였죠. The plant가 is attached 붙기만 하면 어디에? To the tree 나무에. 그것은 grows quite well 매우 잘 자랍니다. 자, Spanish moss는 is often mentioned 종종 언급되기도 해요. 뭐로서 언급되는 exotic background exotic 이라는 것은 이국적인 우리나라가 아닌 이라는 뜻이야. 즉 이국적인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In a romantic novels of the south. 그죠? 즉 남부지방의 연애소설이에요. 알겠지? 연애소설에서 아주 그 로맨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저릭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연출하는 배경으로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But 하지만 it 그것은 또한 also has commercial uses. 그죠? 뭘도 가지고 있어? 뭣도 가지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When dries 어머 한번 빵 찍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When dries it 이렇게 읽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말린다. 그럼 안 돼. 알겠지? When 여긴 뭐가 생략됐어요? It is가 생략. 주어하고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when it is dried 그것이 말려졌을 때 it can serve 그것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뭐로서의 역할입니까? Packing material 포장재료야. 포장재료. 알겠지? 포장재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14강의 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15강으로 가겠습니다. 4강은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크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물질이나 생명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했던 설명문들이 다섯 개가 다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그 설명하고 있는, 알겠지? 그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물질들 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스페니시 모스라든가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어떤 구조들, 그러니까 문법 구조를 갖다가 다 구조를 갖다가 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다 해드린 것처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해봅시다. 15강 첫 번째입니다. Since 1945, 1945년 이래로 tens of millions of people, 존엔 많은 사람들이 have migrated, 이주했어요. From one part of the world, A에서, to another, B로. From A to B죠. 알겠지? 즉,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알겠지?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이주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이 살기가 힘드니까, 빡빡하니까, 그지? 네. 저 오늘 수업 안 해요? 합니다. 몇 시에요? 8시 반쯤 할 겁니다. 왜요? 6시 반 아니었어요? 6시 반부터 8시 한 20분까지는 클리닝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수업을 하면 됩니다. 네. 당돌한 아이. 가끔 학생들이 저렇게 당돌할 때는 선생님이 참 당돌하면 당황하죠. 저렇게 당돌. 수업은 8시 20분부터 합니다. 왜요? 너무 당돌하죠. 그죠? 네. 내가 그들의 베개가 되어주고 싶다. 목 디스크 걸렸다 이것들아. 아이고 정말 우리 예진이 목 디스크 걸렸어. 나 뭐 근데 여러분, 선생님 오늘 뭐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달라진 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잘 어울리십니다. 그걸 내가 얘기해야지 얘기하니? 엎드려 절 받는 거야? 선생님, 말이야. 머리 이상하네. 네가 머리를 갖다 이상하게 해고 왔는데 선생님이 아, 너 머리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너 서운하지? 서운할 거 아니야 임마. 오늘 충분히 이상한 선생님이 언급을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 오늘 선생님이 큰맘 먹고 머리를 갖다가 한번 만졌어요. 지금 별로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가 않아서 약간 좀 속상해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더 속상해요. 선생님도 오늘 많이 혼났어요. 네,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알아봐준 그리고 먼저 언급한 사람은 오늘 유일하게 한 분 계십니다. 그 훌륭하신 김태현 선생님. 그죠? 네, 지원쌤도 선생님 혼났고 그 다음에 형기쌤, 프린스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아까 전에 네. 오자마자 들어와서 인사하자마자 얘기를 했어야지 나한테.
그지? 여기서 한참 선생님 오늘 아이들 클리닉을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한 10분 이상 진행될 동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얘기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근데 오늘 난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머리가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주 매우 혼났습니다. 매우 혼났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써? 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갖고 1945년 이래로 존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 세상의 어느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se migrations. 즉, 이러한 이주. 알겠죠? 이주. 이주라는 건 뭐예요? 이민과 이주. 이주가 뭐예요? 이거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가는 거. 그렇죠. 가는 거 오는 거야. 이건 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응. 자,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알겠지? 근데 머리 이상한 애가 왔어. 알겠지? 그랬더니 귀여운 애가 나한테, 저 쟤는 누구야? 아, 쟤 태국에서 이민 온 애야. 라고 할 땐 이걸 쓰는 거야. 알겠어? 자, 나 태국으로, 머리 이상한 애가 귀여운 애한테 나 태국으로 이민 갈 거야. 그때 뭘 써? 이거 쓰는 거야. 갈 거야. 알겠지? 응. 이해했어? 응. 그렇게 하면 돼. 즉, 이러한 이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지? 응. 자, 브루탈이라는 말은 잔혹한이라는 말이야. 잔혹한. 잔혹한. 그죠? 응. Civil Wars. Civil War는 내전이야, 내전. 알겠지? 내전.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지네끼리 싸우는 걸 말해요. 알겠지? 어, 졸라 한심한 짓이죠. 예. 네. 그런 잔혹한 내전 in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and Europe. 이런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잔혹한 내전들이 이끌었어. 누구를? 난민들을. 또 어떤 난민들이야? 수백만 명의 난민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끌었어? To seek 하도록. 찾도록. 알겠지? 뭘 찾도록? Safety. 안전함을 찾도록. 어디에서도 안전함을 찾는 거야, 얘네들이? Neighboring countries. 이웃 나라들에서 안전함을 찾는 거야.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그지? 길 가다가 막 총에 핑핑 맞아 쓰러져 뒤지고 막 그래. 나도 언제 뒤질지 몰라. 벌벌 떨리고 미치겠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지? 살기 힘들어 여기서. 그지? 아우. 옆 동네로 가자. 그리고 가는 거야. 이해했죠? 자, also. 또한. Devastating famine. 뭐죠? 아주 광대한 기근이야. 기근. 기근이 뭐야? 어, 굶주리는 거야. 선생님 봤을 때 제일 큰 재앙이야,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어, 기근. In Africa. In 1984. 그죠? 즉, 1984년에서 1985년까지 있었던 아프리카에서의 그 광대한 기근이 drove. 몰고 갔어요. 누구를? Hundreds of thousands of Africans. 존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어디로? To relief camps. 난민 보호소야. 알겠지? 응. Throughout, 어디에 있는? Throughout the continent. 그죠? 그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말하는 거죠. 그 대륙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난민 캠프, 알겠지? 어, 난민 보호소, 이런 곳으로, 어, 이끌고 갔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걸 갔어요? To find food.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뭐야? 먹을 거야. 어, 먹을 거야. 뭐 느껴진 게 있어요? 뭐 느껴진 게 있습니까?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한국에 태어났어. 알겠지? 또 화목한 가정에서. 알겠지? 엄마 아빠가, 그지? 어, 딱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크게 만들고, 그지? 어. 근데 지금 비싼 돈 들여갖고 학원 보내놨더니 딴 생각하고 졸고 선생님 공부 좀 더 가르친다니까 내일 수입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도 있는데 먹을 것만 입에 넣어주면 그냥 행복해갖고 막 빵빵빵 웃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알겠어? 어. 선생님이 맨날 그 저 뭐야 저 TV에서 그 저 유니세프 이런 광고 있죠? 공익광고 이런 거 나오고 한 달에 3만원이면 그거 있지요? 예.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애들 앞에서 선생님 아이들 앞에서 전화해갖고 이거 기부하면서 어? 아이들한테 너희들 밥 먹을 때 떼부리고 밥 입에 물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학생 선생님이 얘기해 준다고. 그런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야. 아빠 제일 싫어해. 앞으로 그런 친구하고는 아빠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 그래 놓고도 이야기 또 하죠. 그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지? 애들이 날 닮지 않고, 물론 외모가 날 닮지 않은 것은, 특히 나의 피부를 닮지 않은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하지만 날 닮지 않은 부분이 또 먹는 것도 나를 닮지 않았어요. 네. 잘 안 먹어요. 내가 제일 속상한 부분이 그거야. 안 먹. 먹는데 관심이 없어. 이것들이. 아우 그냥 뭐 화가 나고 그냥 아주. 이런 애들도 있는데, 네, 그지? 어 한 달에 3만. 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who have migrated however 그러나 2주해간 그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have done so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so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2주해간 걸 말하는 거야, 그죠? 2주해온 사람들은 2주해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jobs 즉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총마다 뒤질까 봐 갔지. 내전 일어났고 그제 그리고 기근 일어났고 어떻게 했어 먹을 거 찾아갔지 그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얘네들은 뭘 위해서 갔어? 생존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알겠지? 더 나은 직업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단 말이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많이 갔잖아 그제? 자 라틴 아메리칸스 seeking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시민들이 have 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얘기죠. 자, guest workers 손님 일꾼이에요. 손님 일꾼 이상하죠? 2주 노동자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노동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공장 같은 데 옆에 보면, 어, 아니요, 활성요, 이렇게 하는 저 깡댕이들 많이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애들한테 한번 이렇게 씩 웃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예, 네, 저,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세요. 예. 네. 그 막 이렇게, 어, 이렇게 꺼리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더 삐뚤어져갖고, 막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릅니다. 어.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선생님 봤을 때는. 그거 벌어갖고 다 자기가 씁니까? 다 중국으로 저 가족들한테 보냅니다. 그 사람들. 그제? 여기서 착취당하고, 착취. 착취당하면서 왜 말 못하는지 알아요? 불법체, 대부분이 불법체죠. 쫓겨나니까. 슬픈 현실이지요. 자, 이런 국가들, 터키나 유럽의 동부나 남부지방 또는 북아프리카 또는 이제 남아시아 이런 데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have entered more
prosperous Western European lands. 좀 더 풍요로운 서구의 유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1980년에는 대략 15 million guest workers, guest는 guest거든요. 걔들이 worked and lived in Europe. 유럽에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15 million이니까 15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주 많죠. 그죠? 예.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난민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난민이라고 하면 뭡니까? 난민. 살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 곳이 없어요. 알겠어?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 입에 음식을 넣는 거, 오늘 저녁을 뭐 먹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아니? 니들? 5,800만 명이 있답니다. 5,800만 명.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피한 줄 아세요? 해피한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 5,800만 명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선생님이 좀 공부 좀 더 가르쳐 주겠다는데 과학 수행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도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고 그냥 가라 그럽니까? 다. 지금 보는 학생들 어떻게 해주니까 선생님이? 다. 대답 주고, 그지? 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남학생들은 예외지만. 어, 니들은 뭔데? 그냥 가면 되지, 그지? 응. 왜? 빡쳐? 기원해, 빡쳐? 아니요. 난 귀여워서 변태 아저씨가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늦게 국까지 수업하고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빡쳐? 아니요. 괜찮아? 5분 거리. 5분 거리? 5분 거리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나? 제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조심해. 자, 언제냐면 중세시대, 시대 초기야. 그때 유럽이라는 지역이 had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하는 건 어디에서 상대적으로 해요? 전 세계에 비해서. 알겠지? 인구 밀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존엔 높죠. 그죠? 조그만 땅덩어리에 미친 듯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알겠지? 호주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주 인구가.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더 큰지 아세요? 10배 더 커요, 10배. 아시겠죠? 인구 1,000만입니다. 1,000만입니다. 1,000만. 알겠지? 우리나라는 호주 크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000만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도 남북한을 다 합쳤을 때 이 땅 크기를 얘기한 거야, 난 방금. 반토막은 거기에 5,000만 살고 있어요, 5,000만. 개떼처럼 몰래 살고 있죠. 그냥 드글드글. 그래도 뭐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예. 또 빨리빨리 놀고 늙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늙은 사람들이 아직 안 죽고 지금 좀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빨리빨리 죽어야 돼. 늙은 사람들이, 그지? 예. 이 자식들 거기 지금 동의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자식들. 선생님을 증오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 어,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선생님은 안 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 자식들아. 좀 수긍하는 듯한 그런 어떤 눈빛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어쨌든, 우리가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그죠? 예, 아이들을 안 낳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존엔 오래 살아요. 예, 그래서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나이들은 인구의 나이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이건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야. 절실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매년 수험생 수가 비교가 되겠지. 그렇잖아. 그지? 작년에 78만 명이었단 말이야. 수능을 본 학생들이. 알겠니? 선생님 시험 봤을 때, 내가 수능 봤을 때 몇 명이었을 것 같아? 수험생이. 120만 정도 됐어. 120만. 알겠어? 그게 벌써 얼마 안 됐어. 그게 벌써 19년 전이야. 알겠어? 19년 만에, 20년도 안 됐어. 알겠어? 20년도 안 되는데 학생 수가 80만으로 얘기해서 40만이 줄은 거야. 그럼 약 한 33%, 34% 정도가 줄은 거지. 그만큼 애기들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지금 똑같이 120만 명씩 수험생을 배출하고 있어, 매년. 그지? 어. 만약에 그랬다면, 학원계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겠죠. 그쵸?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건데, 이건. 무섭기도 한 사실이에요. 재수생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78만 명 중에서 약 25만 명 정도가 재수생이었어요. 응?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선생님 120만 명일 때는 거의 30만에 육박했어요, 거의. 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지금. 지금 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험생 수는 급감했는데 재수생 수는 거의 유지가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그만큼 문턱이 좁아졌다는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응.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래야 상황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 population이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high middle ages. 어디서 어디로? A to B로. 야, 이건 많이 늘었네, 정말. 3,800만에서 7,40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middle age에 어울리는 이랬는데, 하이에는, 알겠지? 어땠어요? 이랬다는 거죠. 알겠지? 아주 극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야.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자, what caused this, what caused this huge increase in population? 뭐가 인구에서 이런 거대한 증가를 일으켰는가? 자, 그것은 was caused. 이제 가리키는 것은 huge increase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증가는 주로 뭐에 의해서? The dramatic expansion in food production after 10,000. 알겠지? 나는 BC 1000년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식량 생산의 그것도 극적인 확산. 알겠지? 그것에 의해서 약이 된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많아지니까, 그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약이는 또 계속 태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자, the invasions of the early middle ages from outside. 즉, 외세로부터의 침략이에요. 알겠지? 외세로부터 침략. 이건 언제야? 이때야. 아까 인구가 별로 없었던 이때. 알겠지? 이 외세로부터의 침략이 had stopped. 멈췄어요. 그게 지금 뭐로 쓰여있어? 대과거로 써있네. 왜?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the peace and stability led. 이 얘기했어요. 어떤 게 더 먼저냐는 거야. Stop 했으니까 led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이게 더 먼저였다는 거죠. To the increase
output production. 이제 식량 생산의 증가를 갖다가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평화와 안정이. 알겠지? 외세 침략이 없으니까 어때? 평화와 안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식량 생산의 확산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자,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More land was cultivated as peasant of the 11th and 12th centuries. Ah, 이 주어네요, 그러니까. 알겠지? 이거 주어 동사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이 접속사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가 컷다운입니다. 됐어요? 더 많은 땅이 경작되었다. 알겠지? 뭐 하면서? 소작농들이 자르면서 무엇을? 나무들. 그리고 뭐 하면서? Shams. 이건 뭐지? 늪이야, 늪. 그러니까 습지. 알겠지? 습지대에 있는 물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Drain? 뺀 거야. 알겠지? 물을 빼니까 마른 땅이니까 어떻게? 나무, 뭐,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겠지요. 그죠? 예. 즉, 11세기하고 12세기의 소작농들이, 알겠지? 나무를 잘라갖고, 거기에다가 뭘 했어? 농사를 짓고, 알겠지? 그 다음에, 원래는 습지였는데, 거기에 물을 빼갖고, 어떻게 했어? 거기다 또 농사를 지었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땅이 경작되었게 되게 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량의 양이 더 늘어나겠죠. 이러니까. 그지? 자, 아까는 이 앞전에서 여기에서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난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여기서의 외세 침략이 멈추었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과 평화가 깃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1200년 경에 유럽 사람들은 had more land for farming. 농작물을,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high middle ages가 목격하게 되는 거야. 무엇을? 폭발을. 뭐의 폭발? labor saving devices. 즉, 노동력을 갖다가 보존하는 장비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배출해 낸 거야. 이런 얘기지. 이제 역학문. 자, 그리고 그것이 and 이종도를 바꿨을 수 있겠지요. 콤마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이 used, 사용했어. 무엇을? The power of water and wind. 즉, 바람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풍차. 오케이? 그 다음에 물, 수력발전, 알겠지? 이건 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To do jobs.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야? Once done by people or animals. 동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한때는 알겠지?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물이나 바람의 힘을 갖다가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자, 리프레시 한번 하세요. 5분간 주세요. 내가 리프레시 하라 그랬지. 자라 그랬어. 자식들이.